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소한 수채화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얼굴을 안 보여드리고, 그리고서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제가 식초로 점 빼는 영상을 제가 올리고,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댓글 중에서, 잡티, 뭐, 검버섯, 기미, 이거에 대해서 고민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서 참고 영상을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잡티나 검버섯 같은 게 저한테는 기미나 검버섯이 많이 없어서 이제 오늘은 저희 남편의 얼굴에 이제 나이 먹으니까 검버섯, 기미가 많이 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오늘은 남편을 또 모시고 왔습니다. 저희 남편이 또 와서 해주신다 해서. 그래서 오늘은 그걸 찍어보려고 하고요. 이제 필요한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가루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용한 거는 이 세배식초를 제가 샀어요. 왜냐하면 남편 피부라서 조금 이제 더 이제 표피가 더 두꺼울 것 같아서 조금 안 들을 것 같아요. 일반 식초로는. 그래서 세배식초로 제가 샀고요. 식초는 무슨 식초든 다 가능합니다. 두 배도 가능하고, 뭐, 네 배도 가능하고, 요즘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준비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면봉이 필요해요. 요렇게 면봉이 요렇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이쑤시개가 필요합니다. 이쑤시개로 찌르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쑤시개로 찌르는 게 아니라, 부위에 이렇게 살짝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부위, 고, 이제, 목표물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위만 다른 곳에 피해주지 않고 그 부위만 딱 찍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요지를 쓰는 거예요. 이걸로 찌르는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찌르나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찌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쑤시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밀가루는 굉장히 소량이 필요하고요. 지금 제가 밀가루를 여기다 개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식초 여기 덜어왔어요. 식초를 여기다가 부어주세요. 농도를 이제 이렇게 본인들이 가늠해갖고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하시면서 도대체 농도를 얼마만큼 맞춰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너무 되게 하시게 되면 식초가 조금 피부 속으로 침투하는데 조금 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형태는 한 요플레 형태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해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개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약간 질척질척 할 정도, 요 정도의 농도를 맞춰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피부에 딱 밀착도 잘 되고 식초도 잘 흡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가 다 됐고요. 저희 남편 얼굴을 이제 돌려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저희 남편이 여기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이쪽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저희 남편이 피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검버섯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검버섯이 많이 있어서 지금 이제 저쪽 얼굴에는 했는데 제가 이제 이쪽 얼굴에 지금 하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죠? 검버섯이. 여기다가 지금 찍어 볼 거예요. 조금 처음에 찍으실 때 따끔합니다. 조금 참으셔야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찍어 주는 거예요. 그 부위에 맞춰서 아프지 않게 살짝 밀가루만 이렇게 붙여 주는 거예요. 밀가루만. 지금 여기 식초 냄새 되게 많이 나는데요.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 이렇게 밀가루를 얹어주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찌르는 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밀가루를 이렇게 부위에 살짝 찍어주시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부위에 찍어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따끔한데 이거는 금방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주시고
이게 제가 이제 영상을 편하게 찍으려고 2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2시간이 안 걸려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면 얘가 밀가루를 손으로 만져보시면 좀 가슬가슬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상황이 또 변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 남편이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 이쪽에 지금 다 찍었거든요. 조금 더 돌려야 될것 같은데요, 몸을. 아니, 저쪽. 저쪽에 한번더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되셨어요. 잠깐 기다려 보세요. 저희 남편이 요게 지금 30분 정도 제가 이제 찍은 거예요. 여기 지금 보이시면 이런 데가 다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제가 당겨 볼게요. 이렇게 보이시죠? 요거를 만져보시면 가슬가슬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 남편이 여기가 지금 검버섯이 되게 많이 피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식초가 약할지 모르니까 저는 여기다가 한 번씩 더 찍을 거예요, 식초를. 찍을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밀가루를 떼내지 마시고요. 그냥 면봉에, 여기 면봉에 이렇게 식초를 찍어주세요. 이렇게. 찍으신 다음에 밀가루 위에다 그냥 찍는 거예요. 이렇게. 밀가루 위에다. 이렇게 해서 밀가루 위에다 살짝 찍으시면 요게 밀가루가 다시 촉촉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식초를 이렇게 먹어요, 얘가. 조금 따끔하죠?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찍으시면 요 밀가루가 다시 말캉말캉해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또 20분 정도 기다리시면 얘가 가슬가슬할 때 그때 떼내시면 돼요. 그리고 떼내시고 나면 이제 사후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후시딘도 괜찮고 마데카솔 바르셔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메디폼이라고 재생 연고 밴드가 있잖아요. 그거 붙이셔도 되고 저는 이제 바세린을 발라줬어요. 저희가 제가 이제 재생 연고가 없어서. 근데 얘도 되게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발라서 상처를 이제 관리, 사후 관리를 이걸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 눈 밑에 여기 지금 제가 아까 붙여놓은 게 있어요. 만약에 이제 요게 이제 건조가 돼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요걸 떼시잖아요. 밀가루를. 그러면 이렇게 밀가루만 떨어져요. 이렇게. 잠시 기다려보세요. 밀가루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여기. 밀가루가 떨어지면 물티슈로 요 부분만 살짝 닦아내신 다음에 세게 하시면 안 돼요. 닦아내신 다음에 그냥 재생 연고 발라주시면 돼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요렇게. 요렇게 해서 바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했으니까 오늘은 세안 안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다음날부터 그냥 일상생활 하시면 되고. 물 닿아도 상관없고 화장하셔도 관계가 없어요. 약간 쓰라렵긴 하는데 이제 금방 아물어요. 신기한 게. 그리고 밖에 나가실 때 이 얼굴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선크림은 필수로 여러분들이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얼굴에 부위가 많은 거는 한 번에 하시는 것보다 일단은 팔이나 이제 뭐 다른 몸에 먼저 해보신 다음에 자신감이 조금 붙으시면 그때 여러분들이 얼굴에다 이렇게 하나씩 검버섯이나 기미 있는 곳에 이제 작은 부분부터 하나씩 이렇게 해서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남편은 오늘 제가 이렇게 다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딱지가 생성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김이나 검버섯 있는 분들 이 영상 참고해서 조금씩 하시게 되면 도움이 조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